경기도의회가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집행부 보고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도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민을 위한 하나된 마음은 같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한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갑시다.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시간에서는 김동연 도지사가 기회창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으며 임태희 교육감도 자율, 균형, 미래의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경기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제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소상공인 신용회복과 경영지원,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마친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 등의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